자, 이제 섹션 20번 스프라이 프레임워크 만들기 하나 남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교재에서 보다시피 교재 320쪽 뭐 그 탭키를 누를 때 안에 내용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메뉴 같은 걸 누르면 쫙 펼쳐져 가지고 안에 내용이나 그림이 보인다든지 하는 거, 그런 기능인데, 스프라이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 탭이 있고, 스프라이 아코디언이 있고, 스프라이 콜랩서블,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라이 메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왼쪽에서 이제 파트 3에 링 언더바 바 언더바 샘플, 링 언더바 바 언더바 샘플 이걸로 해보겠는데요. 네, 링 언더바 바 언더바 샘플. 예제가 다 똑같은 예제라 그냥 하나로 해놓고 지우고 해놓고 지우고, 뭐 그냥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열었는데 지금 메뉴를 만들 건데요. 메뉴가 이제 옆으로 쭉 나열되는 메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로로 이렇게 되는 메뉴를 만들 것이냐. 근데 이제 두 개 다 한번 해보면요. 커서가 여기 있어야. 왜 그러지? 커서가 여기 이 줄에 있어야 이제 메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커서가 요 안에 셀 안에 들어가도록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은 컴먼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스프라이 찾아보면 돼요. 스프라이인가요? 요거 누르면 돼요. 스프라이. 요거 누르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 중에 하는 건 4개예요. 4개. 나머지는 우리가 뭐 약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디자이너가 간편하게 하는 게 요 4개인데, 푸르스름하게 생겼어요. 푸르스름한 거 4개인데요. 4개 중에 맨 처음에 게 스프라이 메뉴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면 두 가지 방법인데, 호리젠탈 먼저 해보고 버티컬은 세로 방향으로 또 연습을 해보면 되니까 오케이 누를게요. 오케이 누르면 그냥 만들어졌을걸요? 만들어졌는데요. 아이템 1이라는 것 대신에 글자를 바꾸려면 어디서 바꿔야 되냐면, 요게 바꾸는 부분은 아래쪽에서 바꾸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반드시 아래쪽에서 바꾸는데요. 아래쪽에서 이거는 큰 메뉴, 큰 메뉴, 작은 메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분류, 소분류 이런 것처럼 큰 메뉴, 작은 메뉴, 메뉴 속에 또 더 작은 메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큰 메뉴예요. 대분류라고 부르는데, 대분류의 글자를 고치려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요쪽에 텍스트라는 게 나와요. 텍스트하고 나오고 아이템 1 거기에다가 고치는데요. 교재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 내용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잘못 누르면은 밑에 메뉴가 사라지는데요. 여기 메뉴가 사라지는데, 잘못 눌러서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이거 다시 나오게 하려면은 뭘 누르냐면요, 위에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있잖아요. 하늘색 되어 있는 거요. 그거를 클릭해야 하면, 만약에 혹시 안 나올 때 그걸 클릭하면 아까 그 고치는 그 화면이 떠요. 그래서 수정하는 화면이 떠서 수정하시면 돼요.
F12번 한번 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F12번을 누르면 엄청나게 뭐가 많이 떠요. 이게 또 뭐냐면은 JS, 그러니까는 폴더를 하나, 스프라이 에셋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줘요. 우리는 이미지라는 폴더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폴더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폴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미지, 라이브러리 이런 것처럼, 템플레이트 이런 것처럼 이제 생긴다는 얘긴데요. 그게 생기면서 이제 그거랑 뭐쫙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들어가게 돼요. 또 오류 난것 같다. 아, 된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롤오버가 되고요. 이런 걸 롤오버라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하위 메뉴. 1.1, 1.2 이게 하위 메뉴예요. 그러니까 하위 메뉴에 또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3.1이면 3.1.1, 뭐3.1.2 이런 식으로 하위에 하위가 또할 수도 있다라는 예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색깔이 그 잘못된 것 같다. 누가 그 디자인 고쳐놓은 거를 한것 같다.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이거 예제라 일부러 안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하고 다양하게 넣어놨어. 예제라. 예제라서.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예제라 막 일부러 몇 개씩 일부러 나왔는데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거는 아까 거기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누르면은 더하기 누르면 또 생기고 빼기 누르면 또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생길 거냐, 뺄 거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입력하시면 돼요. 귀환 밑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대요. 프롤로그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더하기 누르면 생기거든요.
이제 색깔 바꾸는 부분은 CSS에서 하는 건데요. CSS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 더하기 표시가 나와 있어요. 스프라이 메뉴 바 호리즌탈 점 CSS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요 거기에 이제 나와 사용되어지는 스타일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예를 들면은 UL 점 메뉴 바 호리즌탈 이렇게 누르면 밑에 그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설정이 지금 들어가 있나가 클릭하면 밑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고치는 건데 좀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눌러보면은 뭐 어려워서 모르겠고 우리가 좀 그냥 나름대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색깔 정도는 우리가 좀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A가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UL 점 메뉴 바 호리즌탈 하고 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A 고치면 되려나 모르겠다. 백그라운드 컬러 거기 뭐 색깔이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랑 컬러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이고 컬러는 글자색. 그거 고쳐주시면 적용이 될 텐데. 여기서 봐야 돼요. 브라우저로. 그게 아니었나 보다. 세이브 올 해야 돼요. 또 얘는 또 세이브 올 하니까 되네요. 세이브 올.
새로 메뉴도 한번 해볼 거면 똑같긴 한데 새로 메뉴 할 거면 가로 메뉴를 지우고 그냥 해볼게요. 가로 메뉴를 확 지우고 옆에 새로 회색 거기 클릭을 하면 커서가 가운데 있는데 좀 위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커서를. 그래서 커서를 위로 끌어올리려면 이 부분이에요. 버티컬이 탑 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요. 버티컬 탑. 네, 그래서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은 아까 그거 눌렀던 메뉴 스프라이 메뉴 바 그거 눌러가지고 이제 버티컬 누르면은요 오케이 누르면 된 거예요. 저절로 다야. 너무 올라갔나? 그럼 이제 세이브 누르면 또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뜨죠. 얘도 아까 그 스타시트 하려면은 아까랑 똑같이 거기서 하면 돼요. 그 오른쪽 거기서 누를 때마다 밑에 내용이 나오니까 누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밑에 그 눌러 있는 거에 대한 속성 값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고쳐주시면 돼요. 아까랑 방법은 뭐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손댄 거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니까. 예, 그거, 예, 그죠. 헷갈리죠. 저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부분을 하나 한번 손대봤는데요. 여기에 ul.menu.bar.vertical 하고 A 되어 있는 거 누르니까 이제 누르니까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나오는 거에서 여기 백그라운드 색깔 바꿔봤고요. 컬러는 글자 색이거든요. 이렇게 두개 바꾸면은 되긴 될 거예요. 요거 하나 딱 해보시면요. 그리고 그거의 밑에도 배경 바꿀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바꾸면은 롤오버가 또 색깔 바뀌어요. 밑에 롤오버. 바로 밑에 말고 밑에. 그러니까 요거랑 밑에랑 그 정도. 요 정사각형 클릭하면 색깔을 그냥 눌러서 바꿀 수 있어서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세이브 올한 다음에 브라우저로 확인하시면 돼요. 브라우저.
메뉴바 버티컬 하고 A점 메뉴바가 있어요. A점 메뉴바. A점 메뉴바 아이템 호버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는 또 롤오버 색이거든요. 그래서 A점 메뉴바 아이템 호버. 거기서 예, 호버. 예. 뭐 디자인적으로 뭐 그렇게 해도 잘 되나 봐요. 이쁘게 되나 봐요. 그래요? 근데 브라우저로 보셔야 돼요. 그거 볼 때랑 달라요. 브라우저로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다음에는 요걸 없애고 이걸 없애고 그다음 두 번째 기능 공부를 할 건데 두 번째 기능 하려면요. 커서가 요 넓은 셀의 위에 커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티컬을 탑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커서가 위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누를게요. 스프라이 탭드 패널. 스프라이 탭드 패널. 그럼 이런 게 생겨요. 이게 탭키 누르면 다음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이게 생겨요. 이게 뭐라 그러나 그 탭이 여기에 생기는 뜨고 고치는 것도 여기서 고치게 돼 있고 막 여기서 못 고치나요? 이건데 고치는 거는 그러면 여기를 블럭 잡을까요? 위에서. 예. 네. 여기를 블럭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블럭 잡으면 고칠 수 있는데 얘네가 1부? 1부, 2부, 3부 지금 두 개인데 3부도 해야 돼요. 제 1부 그 다음에는 제 2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게 좀 이게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이게요. 여기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 붙어 있죠. 여기 없죠. 이쪽에 있죠. 거기도 안 보여요? 그러면요. 여기에 요 색깔 하늘 색깔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하늘 색깔 이거 누르면 그러면 제1부 이런 거 뭐 예 입력하시면 돼요. 네네네. 이 탭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래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선 타자가 안 될 거예요. 예, 위에서 블럭 잡으면은 여기서 입력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예. 더블 클릭 따닥 해보세요. 따닥. 아니면요, 좀 고장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지울 때는 요거를 지우셔야 돼요. 여기에 그 파란색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하고 딜리트. 그리고 다시 누르세요. 스프라이 뭐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뭐냐면은 이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여기에 뭔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요 부분에. 그죠? 얘가 약간 비정상이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요. 일로 오면 일로 갔다, 절로 오면 절로 갔다 해서 따라다니면서 고치세요. 따라다니면서 고치세요. 이분 블럭 잡아서 고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치다 보면 또 내려와요, 얘가. 네, 제 1부 이렇게 했어요. 예. 치다 보면 내려오면 또 내려와서 또 하시면 돼요. 내려왔죠. 좀 있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올라가서 따라서 지우세요. 얘가 약간 조금 프로그램인데 약간 조금 뭔가 뭐좀 예, 뭔가 좀 프로그램 짜기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했으면은 어쨌든 제1부 내용이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1부 내용이 필요할 때는 제1부 내용이 필요할 때는 제1부를 혹시 눌러놓으면은 여기에 컨텐츠 1이라고 혹시 안 나오세요? 그죠, 그죠. 거기에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컨텐츠 1에다가. 근데 내용은요, 텍스트 파일 갖다 붙이래요. 보시면은, 반지? 예, 반지? 링? 링? 예, 링.txt. 그거 그냥 갖다 쓰래요. 1부는 1부 것만 이게 같이 있거든요. 1부만 복사해서 넣읍시다. 컨텐츠 1 글자 대신에 넣으시면 돼요. 그거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제2부. 제2부 쪽에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2부는 아마 제2부 내용을 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2부의 내용을 넣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넣을 수 있냐면요.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 클릭을 하면요. 밑에가 공간이 비어버려요. 그래서 2부 넣으시면 돼요. 컨텐츠 2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눈동자를 누르고 거기에 아까 거기 텍스트 파일에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띄엄띄엄 돼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 돼요. 복사에다 넣으시면 돼요. 띄엄띄엄 돼 있죠? 세 개로? 예.
넣는 방법은요, 밑에 아래쪽에 보면 그 프로퍼티스 패널에 보면 뭐 더하기 표시, 빼기 표시가 있는데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뺄일 있으면 빼면 되고요. 추가하려면은 제3부 넣어야 되니까 요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글자는 또 위로 올라가서 고쳐야 될 걸요? 밑에는 글자 고치는 데가 없던데. 더하기 누르고 그럼 언타이틀인가 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고치는 건 위로 올라가서. 요거는 이제 끝냈고 이런 식으로 아 얘도 그거 그 뭐지 스타일시도 바꿀 수도 있어요 얘도요. 파일 세 개가 자바스크립트랑 CSS랑 HTML이랑 세 개가 막 연동되는데 이것도 색깔 바꾸려면 CSS에서 바꿔야 돼요. 아까랑 똑같이 어디서 바꿔야 되는 건 해봐야 돼요.
아코디언인가 뭔가 이게 맨 마지막에 거랑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코디언이랑 콜랩서블 패널이랑 언뜻 볼땐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아코디언은 하나 열면 하나가 닫혀요. 반드시 아코디언은 열 하나 열면 반드시 하나가 닫히는데 콜랩서블 네 번째 콜랩서블은 두개 한꺼번에 열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열면 반드시 하나가 닫히는 게 아니고 열고 그 다음 다른 거또 열고 두개 한꺼번에 열수 있는 거. 그게 아코디언이랑 콜랩서블의 차이점이에요.